지연 어찌사 사랑하는 사랑이 부수시여 이성이 저성이 마음으로 월기문. 안녕하십니까. 백사 기관사의 단체협회장 황인천입니다. 시립 화장시설은 이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외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은 물론 1인 가족과 핵가족화로 화장시설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화장수에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설치가 늦은 것마저 듭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이천시는 시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 주민 공모 사업으로 시립 화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인 만큼 이천 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사업 모델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공감과 행정부 측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립 화장시설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한 것은 시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소환투표 청구자의 실거주지가 이천이 아닌 여주 능사면 매화리에서 분회장이라고 활동하던 분이라고 하니 울분을 넘어 분노마저 일어납니다. 백사 주민과 이천 시민은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은 물론 사일장을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비싼 관내 요금과 화장 순서를 후순위 배정받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 소환 투표로 세금 3억여 원이 낭비되고 지역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등 현재 상황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만 2천 시민의 수건 사업이며 엄태준 이천시장의 용달로 추진되는 시립화장시설 건립에 우리 백사기관사회단체협회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연민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사 면민 모두가 하나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백사 면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사 기관사회단체 협의회는 백사 면님과 함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싸움이 끝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천시 발전과 백사 발전을 위해 이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백사면 기관사회단체 협의회 일동. 백사면민은 시립 화장상 시설을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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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열쇠에 남기하는 주민 소환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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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면민은 이천 시민과 함께 주민 소환을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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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면민은 시립 화장장 시설을 적극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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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열쇠에 남겨낸 주민 소환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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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 면민은 이천 시민과 함께 주민 소환을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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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빨리 와! 야, 나 있으면 안 된다.